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던 자매가 지인 남성에게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. 동생과 싸우다 숨지게 한 뒤 신고를 막으려고 언니까지 살해한 겁니다. 신선미 기자입니다. 아파트 집 현관에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. 같은 동의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아파트 다른 층에 각각 살고 있던 30대 자매가 자신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밤 10시 반쯤. 연락이 안 된다는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. 무섭기도 하고 무섭지.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로 33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자매와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는 지난달 26일 자매 중 동생과 술을 마시다 다툰 뒤 살해했습니다.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 집을 찾아가 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같이 이제 술 마시다가 다툰 후에 저런 묵들아 살해했다고. 언니는 그러면 왜 죽였다는 거예요? 그거는 전 신고가 될까봐 신고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죠. 자매를 사칭해 연락이 안 될 거라는 문자를 주변에 보낸 뒤 달아났지만 끝내 덜미가 잡혔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